안녕하세요, 송단풀입니다. 이번 시간 레슨 주제는 아이언샷인데요. 아이언샷을 잘 치기 위해서는 이 헤드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헤드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스윙을 하면서 아이언샷이 좀 일관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언샷을 잘 치기 위해 이 헤드 무게를 느끼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금 제가 목이 좀 많이 부어가지고 목소리가 평소보다는 좀 걸걸하니까요.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언샷을 배울 때 보통 찍어쳐라 찍어쳐라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은 이 아이언샷이 정확히 맞게 되는 이 원리에 대해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지면에 이렇게 있는 공을 아이언 헤드가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쳐야만이 공이 뜨게 됩니다. 이 헤드가 위에서 아래로 공을 내려치게 되면은 공이 이 순간적으로 이 클럽 페이스 면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이 클럽 페이스 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공에는 백스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공에 이렇게 백스핀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이 가면서 점점 이렇게 떠서 날아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찍어치질 못하고 공을 이렇게 위에 아래에서 위로 걷어치게 되면은 공이 오히려 탑스핀이 걸리면서 공이 굉장히 낮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언샷을 잘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헤드가 위에서 아래로 이 다운블로로 공을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을 찍어쳐야만이 공이 뜨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공을 띄우려고 내려치는 스윙이 아니라 이렇게 올려치는 스윙을 하면서 뒷땅이나 탑핑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다운블로의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퉁퉁 이 클럽 헤드를 지면에 내려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팔꿈치나 손목이 꺾였다가 풀리는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끼는 거죠. 특히 아이언샷의 경우에는 공을 정확히 찍어치기만 해도 공이 웬만큼은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찍어쳐라 찍어쳐라 얘기는 정말 많이 듣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찍어쳐라 찍어쳐라 해서 찍어치려면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많이들 찍어쳐요. 그러니까 이 팔뚝이라든지 손목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면서 찍어치는 게 잘 안 되게 되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임팩트 순간 그립의 힘을 빼줘라입니다. 이 팔뚝이라든지 이 손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헤드의 무게를 느끼기가 힘들고요. 그만큼 헤드를 이렇게 지면에 떨어뜨리기가 힘든데요. 임팩트 순간에 이런 식으로 그립의 힘을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거의 클럽을 놓다시피 그립의 힘을 풀어보세요.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그립의 힘을 빼게 되면은 클럽 헤드의 무게가 굉장히 잘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런 연습 도구가 있으면은 그립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하기가 훨씬 쉬워요. 자, 이제 이런 임팩트 백을 치면서 클럽을 한번 놔보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클럽을 놓는다는 느낌으로 자 치면서 그립의 악력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보통 이런 연습 도구를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자, 임팩트 순간에 클럽을 거의 간신히 잡고 있는 듯한 느낌. 거의 손의 압력을 최대한으로 풀어서 헤드의 무게만으로 툭툭 바닥에 떨궈보는 거예요. 자,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립 양력을 최대한 풀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치면서 이렇게 그립을 거의 놓아준다는 느낌으로. 거의 이렇게 놓는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은 이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윙 중에 이 클럽 헤드의 무게를 이용해서 치면은 공이 의외로 쉽게 맞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이언 샷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나 클럽 헤드 무게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임팩트 구간에서 그립을 좀 놓아주는 듯한 느낌으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송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